저에게는 신대원 다니면서 사귄 베스트 프렌드가 있습니다. 제가 신대원을 33살에 갔거든요. 늦었죠? 왜냐하면 저도 공생애를 좀 시작해 봐야겠다. 은행 다니다가 신대원을 좀 늦게 갔습니다. 그런데 저와 나이가 동갑인 그 베스트 프렌드가 있어요. 우연찮은 기회로 신대원 준비 때부터 함께 했고, 신대원 합격하여 3년 동안 같은 반이었고, 3년 내내 룸메이트였어요. 심지어 수영로 교회에서 9년 동안 부교역자 사역을 함께 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기를 고등학교 이후에는 찐 친구를 사귀기가 쉽지 않다. 그때는 다 이해관계에 따라서 사귀어지니까. 그런데, 신대원 준비하면서 서른이 넘어서 만났는데도 이렇게 귀한 친구를 사귀게 되어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그 친구가 구미에 있는 중견교회에 담임으로 청빙을 받았어요. 그러더니 그 친구가 3개월 전부터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 신대원 동기 세 커플에게 연락해서 3월 첫째 주 월요일에 부부 동반으로 만나자고 여러 번 제안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제 친구는 한마디로 부산 상남자 스타일이거든요. 부산 상남자 스타일들 어떻습니까? 그 친구는 웬만해서는 9년 동안 먼저 만나자고 그런 적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부부 동반 모임을 추진하는 것을 보고, 야, 담임 목회 처음 부임하고서 찐 친구들에게만 할수 있는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구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것 같구나. 그러면서 정말 내 아내도 같이 가야겠다. 저한테, 아무 우연아, 우리 사모님도 꼭 같이 좀 데려와줘.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래. 상남자 스타일이라서 한 번도 먼저 이런 적 없는데 이러니까 다른 세 커플이 흔쾌히 동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요, 제 친구를 포함해서 이 담임 목회자 4명이 약속 잡기가 정말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다 조율하고 양보해서 그 친구에게 맞춰 주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주 중에 갑자기 그날 만남이 어렵겠다고 그 친구에게 연락이 왔어요. 이런 카톡과 함께. 여러분, 긴급하게 일정 조정이 필요합니다. 우리 금쪽이 막내의 유치원 입학식이 3월 4일 오후 1시에 진행돼요. 혹시 한주 미루어 3월 11일도 가능한지 한번 알려주셔요. 미안요. 바쁜데 일정 조정 안 하면 제일 좋은데, 알다시피 우리 막내 너무 소중하니까. 제가 그대로 옮겼습니다. 어쩌면 다른 사람들은 속으로 지가 약속해놓고 지가 바꾸자고 하네? 이렇게 불만이 나올 법도 한데, 나머지 세 커플이 모두 다 흔쾌히 약속을 변경해 주었어요. 왜 이렇게 흔쾌히 바꿔줄 수 있었을까요? 제 친구의 막내는 입양을 한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는 제 친구가 그 아이를 얼마나 끔찍이 사랑하는지 곁에서 다 지켜봤기 때문에 날짜 변경이 완전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제 친구가 막내를 향해 하는 행동과 마음 씀씀이는 입양했으니까 더 잘해줘야겠다라는 의무감 때문이 결코 아니었어요. 진짜 너무 사랑하니까 기뻐서 모든 일을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퇴근할 시간이 되면 막내 만날 생각에 콧노래를 흥얼거리더라고요. 진짜 상남자 스타일인데 완전 바뀌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 인생에서 입양은 정말 환상적인 선택이었다며 어떻게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고 말하며, 기회와 여력이 된다면 한명더 입양을 고려할 정도로 그만큼 좋다고 했습니다. 저는 가장 친한 친구가 이렇게 변화되고 기뻐하는 모습을 보며 입양에 대해 다각도로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의 스토리를 압축하면 하나님께서 죄 덩어리인 인간을 사랑으로 입양하신 스토리입니다. 이 사실이 계속 제 마음에 감동으로 자리 잡은 것은 지난 신년 특반 부흥의 강내우 대표님의 메시지를 들은 후부터였습니다. 이번 뉴교육관 오픈 예배 때도
특송으로 섬겨주시러 흔쾌히 오시는데요. 그때 강 대표님이 입양과 위탁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입양은 결정된 순간부터 그 부모님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재산이 입양된 아이에게 유산으로 전수됩니다. 거저받는 거죠. 하지만 위탁은 그냥 맡겨져 길러지는 것일 뿐 그 기간이 끝나면 부모님의 어떤 재산도 유산으로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양자로 입양해 주셨어요. 아멘. 제 상남자 친구가 그 조건 없이 그 아이에게는 모든 것을 주고 싶고 목회자 커플, 새 커플이 자기 때문에 약속 정했는데도 그 변경을 흔쾌히 말하고 그렇게도 하고 싶을 정도로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일방적으로 그렇게 여러분을 사랑하신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서로 한번 인사해볼까요? 시작!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우리 모두를 양자로 입양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 감격적인 사실을 밝히면서 시작이 되어요. 26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6절입니다. 26절 시작!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 우리의 신분이 하나님의 양자가 되었다는 것, 위탁이 아니라 입양, 이 사실 하나만 진짜 믿겨져도 우리 안에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이 충만할 줄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는 이 앞에 있는 중국 민들레 공동체 동생들에게 제가 하루 6시간씩 강의 사역으로 섬겼어요. 갔다 오니까 2kg 정도 빠져 있더라고요. 하루 6시간씩 3일이면 18시간. 몸은 피곤하고 목은 다 갈라져도 동생들이 은혜 받고 회복되는 모습을 보니 너무 행복했습니다. 다른 특별한 것 전한 게 아니라 우리 교회 크리스천 베이직 5주 과정, 복음학교 6주 과정을 그대로 전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일어나는 신분의 변화, 즉 종에서 아들로의 변화가 어떤 영적 의미를 갖는지, 그것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축복인지를 전했을 때 특히 이 친구들 가운데 큰 은혜가 임했습니다. 중국의 척박한 환경 속에서 복음 전파 사역을 감당하는 동생들에게 이제 좋아질 것이다, 재정, 관계에 축복이 있을 것이다 등의 메시지는 그 기쁨의 유효 기간이 한시적,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종에서 아들로 우리 신분 자체의 근원적 변화를 설명해 줄 때 그들에게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 근원적 기쁨이 회복되는 것을 목격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믿고 종에서 아들로 신분이 변화되었을 때 얻는 어마어마한 특권은 과연 무엇일까요? 여러분, 서두에 제가 얘기한 내 친구의 금쪽이 아들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아빠가 그렇게 내 유치원 입학식 오시려고 했다, 그거 느껴지면 든든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어느 삼성 재벌집에 입양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까 우리 친구들 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좀 기도해 주세요.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삼성 재벌가에 입양됐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종에서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 특권, 첫 번째는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뭘 받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언제 기분이 제일 메롱이에요? 언제 기분이 제일 상합니까? 차별받을 때. 여러분, 우리 중고등학생들도 어떤 선생님 제일 싫으냐? 무서운 선생님이 싫은 게 아니더라고요. 차별하는 선생님.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배제당하지 않고 차별받지 않고
모든 은혜의 수혜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2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28절입니다. 28절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중국어로 워먼시 이자론 이것은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거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해 봅시다. 시작. 워먼시 이자론. 여러분 이 세상은 배제와 차별이 난무해요. 유대인이냐 헬라인이냐 한국인이냐 중국인이냐 민족과 인종 간의 차별은 전쟁까지 일으키곤 합니다. 종이냐 자유인이냐 화이트 컬러와 블루 컬러, 부자와 가난한 자, 지배층과 피지배층의 갈등은 언제나 잠재되어 있습니다. 남자냐 여자냐, 아프리카나 동남아 등 후진국에서 여성들의 인권은 심각하게 짓밟히고 있고 또 대한민국에서도 점점 젠더 갈등 등이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 이대남, 이대녀, 20대를 대표하는 남자 점점 서로 갈등, 반목 이렇게 남녀 20대들이 서로 그랬던 적 없었잖아요. 옛날은 좀 그래도 남자니까 우리가 좀 보살피자 이랬던 것 같은데 지금은 쟤네들은 뭔데 가산점 줘? 쟤네들은 뭔데 군대 안 가? 이게 심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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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그러나 크리스천입니다. 크리스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모든 차별과 배제는 사라지고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린 세상 문화를 그대로 들고 와서 교회 안에서도 그러면 절대 안 돼요. 우리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한 신분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페미니스트들은 26절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용어 자체가 성차별이라고 기독교를 공격해요. 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라고 써야지 원어로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야, 아들들만 귀하냐? 다 하나라고 하면서 하나님도 차별하네? 왜 아들들이라고만 쓰냐? 그러면서 그들은 성경을 바꿔야 된대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고 표현해야 적합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그 단어에만 집착한 거지 당시 문화에서 아들, 딸 어떤 권한이 있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이라고 고치면 당시 문화에서는 바울이 말하는 바의 평등주의적인 본질을 오히려 놓치게 되어요. 대부분의 고대 사회에서 딸들은 재산을 상속할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아들이란 여자들에게는 금지된 지위인 법적 상속자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들이라고 표현해야만 딸들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법적 상속자가 됩니다. 공평하게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즉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상속자라는 의미로 아들들이라는 표현을 쓴 것이에요. 복음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말하죠. 성경에는요. 남자와 여자를 모두 여자처럼 표현한 반대의 예도 있습니다.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너나 없이 남자들까지도 뭐라고 표현하죠?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하죠. 그럼 그때는 남성들이 발끈해야 됩니까? 왜 차별합니까? 이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렇듯 성경은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은 남녀와 관련된 은유들을 공평하게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녀 차별을 하신다? 그런 오해를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남자 역시 그분 아들의 신부이고 여자도 그분의 아들들, 즉 상속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안에서는 유대인, 헬라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할 것 없이 모두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 된 현장이잖아요. 지금 국적이 다르죠. 여러분, 중국과 한국 사이에는 역사적으로는 반목도 있었을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어떤 특정 쟁점에 대해서. 그러나 우리는 국적이 달라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 되어 예배드리는데도 우리가 모든 은혜를 공평하게 누리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출신 성분, 현재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도 배제와 차별 없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은혜의 기회에서도 결코 배제되지 않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특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배에 왔는데 너는 듣지 마 하고 저 방으로 보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어떤 은혜에도 배제되지 않는다는, 모든 은혜를 다 마음껏 받고 누릴 수 있다는 특권 중에 특권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됩니다. 이 유업을 잇는다는 게 특권이에요. 내 친구의 그 금쪽이 아들이 자기는 한 것도 하나도 없는데 내 친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사랑과 모든 재산을 다 받을 권한이 주어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됩니다. 우리 29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지난주일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은 무조건적이었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마치 아브라함의 물리적 자손인 양 그에게 주어진 약속에 동참하게 된다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믿음을 통해 그리스도로 옷 입음으로써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안에서 이루셨고 앞으로 성취하실 모든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을 우리는 그의 입양된 아들로서 그저 누릴 것입니다. 바울은 7절에 다시 한번 강조하죠.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분들도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7절입니다. 7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오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종이 아니라 아들이다. 이 진리가 여러분의 가슴에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성장 배경이 다르지만 아마 어렸을 때 부모님이 안 계셨던 분들은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특권인지를 오히려 반대급부적으로 더 잘 아실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아들이 없는 부유한 사람이 종들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서 입양을 할 수가 있었어요. 선택받는 순간 그 종은 노예 신분에서 벗어나서 아들이자 상속인으로서 모든 재정적이고 법률적인 특권을 받았죠. 출생으로는 양아버지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노예였지만 이제 아들이라는 법적 지위를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새로운 삶의 특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 나타내주는 아주 놀라운 비유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에 대해 생각할 때 우리의 죄가 완전히 되속된 것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포인트예요. 우리가 구원주 예수님 감사합니다 할 때 대속해 주신 것, 내 죄가 완전히 대속해 주신 것, 그것만 감사하고 생각하기 쉬워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오해에 빠지냐면 죄가 우리에게서 옮겨진 것만 생각하고 그 아들의 권리와 특권이 우리에게로 옮겨진 것은 생각지 못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하지만 속죄가 완벽하듯 복의 전가도 완벽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영광과 상급은 우리를 속죄하신 일만큼이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보장되어 있습니다. 내 죄를 대속해 주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각종 좋은 것까지도 다 나에게 완벽히 전가가 됐다는 거예요. 유산으로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은 말씀하죠.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입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께서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칭의, 완전한 죄사함, 아버지와의 직접적이고 무조건적인 교제, 그리스도의 교회에 소속됨, 성령의 내주하심, 영생의 약속, 미래의 몸의 부활 등이 포함되어요. 여러분 이 용어들이 좀 어려우면 그런데 어떤 특권, 우리가 실제 체감하는 것들로는 종일 때는 누리지 못했는데 아들이 되면 기도응답의 특권, 마음속의 평강과 당당함 등이 그냥 거저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이것이 얼마나 대단한 유업입니까? 게다가 이 모든 것을 전부 값없이 거저 주신대요. 우리가 자격이 있어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모두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8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받을 유산은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따내야 할 상이 결코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종에서 아들이 되는 이런 횡재를 누리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그 과정을 이해시키기 위해 우선 종처럼 살던 삶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종처럼 살던 삶을 설명해야 그 이후에 아들처럼 어떻게 살아가게 됐는지 어떤 중간 과정이 있었는지가 설명이 되잖아요. 우리 1에서 3절도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에서 3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 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여러분 이게 어려운 것 같지만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에 나오는 바울의 은유를 이해하려면 이 편지가 기록될 당시의 문화적 배경을 알아야 됩니다. 1세기의 가정에서 아들은 성년이 되어 아들의 권리를 다 받을 때까지는 종으로 취급되었어요. 아들인데 종으로 취급되었어요. 물론 미성년 자녀도 부모의 모든 것을 물려받도록 되어 있었지만 아버지가 성인의 권리와 특권과 권한을 다 부여할 때까지는 아직 후견인과 청지기의 지배 아래 엄격한 지도를 받았습니다. 마치 손흥민 아버지 손흥정 그 감독처럼 그렇게 엄격하게 성인이 될 때까지는 교육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이 초등학문이라는 것은 바로 쉽게 말하면 율법을 말합니다. 율법.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아브라함에게 무조건적인 약속이 주어졌는데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다 보니까 오염되니까 질서를 잡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제한적으로 모세를 통해서. 그랬는데 이 사람들이 이거나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 그래도 이것만은 지키자 나만의 지성소를 확보하자 해서 한 줄 댓글 달고 큐티 그 말씀 그 성경 통독하고 그리고 필사 한 줄 하고 이거를 얘기해 줬잖아요. 이런 게 율법이에요. 너희들 그래도 신앙의 질서를 잡기 위해서 이거를 하자. 그런데 처음에 할 때 기뻤어요. 이게 하다 보니까 말씀도 생각하게 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같으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이게 짐이 되어버렸어요. 하루에도 이걸 안 하면은 죽을 것 같아. 그리고 이걸 한 사람이 자꾸 비판을 하는 거예요. 야, 너는 교회 나온 지 얼마나 됐는데도 아직도 한 줄 댓글도 못 쓰냐? 이게 이제는
최소한으로 이걸 해가지고 신앙을 지키자는 거가 됐는데 사람들을 얽매이는 그 짐이 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그런 상황이에요. 딱 그런 상황.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가 쉽죠? 그건 너무나 어리석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세상의 초등학문이란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것들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를 맞이하기 전에는 유대인의 경우 율법으로 그리고 이방인의 경우 철학이나 기타 지식들을 통해서 정의롭고 자비로운 삶을 어느 정도는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궁극적인 의로움에 도달하게 만들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의 마음까지도 변화시킬 수는 없으니까.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는 자들은 아무리 탁월하고 의로워 보인다 한들 여전히 초등교사의 훈육과 지도 아래 있을 뿐인 종의 상태예요. 종의 상태. 하지만 4절에서 모든 반전이 일어나죠.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절입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우리 5절도 계속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렇습니다. 우리를 궁극적인 의로움에 도달하게 하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에요. 그분이 내가 스스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킬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이미 만족시켰으므로 그분의 옷을 입으면은 그분이 나의 죄를 대속하신 것. 나는 율법을 못 지켜서 죄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데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돈을 대신 갚아준 것처럼 그 속량이 일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인 의로움을 얻게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때가 참에 역사 안으로 우리의 경험 속으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역사 안으로라는 표현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거 역사 안으로 그 사건이 들어온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경험 속으로는 뭐예요? 2000년 전의 사건이 오늘 서울로 교회에 갔더니 진짜 이게 믿어진 거야. 그건 우리 경험 속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형벌과 빚을 다 갚아주셨죠. 즉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율법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도 특히 모범생들 꼭 교회의 기준이 아니더라도 무의식적으로라도 무언가를 지키려고 안달복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자기가 마련해 놓은 기준 이것에 맞지 않으면 이게 다 율법 안에 이렇게 종속된 사람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율법의 장악력 아래 있고 그것의 노예이기 때문이죠. 율법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지만 완벽히 지킬 수 있는 여력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보내셨는데 그냥 보내신 게 아니라 여자에게서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진짜 사람으로 보내신 것이죠. 왜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셔서 마치 모든 인간이 그렇듯 예수님께서도 율법을 지키도록 태어나셨죠. 그러나 예수는 유일하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실 수 있습니다. 속량이라는 말은 몸값을 다 치르고 그 주인에게서 노예를 풀어준다는 뜻이에요. 이 말씀의 맥락에서 노예의 주인은 율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에게 우리 몸값을 다 치르셨어요.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을 완벽하게 다 채우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하게 하실 수 있으세요. 제가 이게 초등학생도 이 설교를 들으니까 어떻게 이거를 설명해 줄까? 머리카락이 요새 갈라디아서 강의하면서 더 빠져. 예를 들어 제가 어떤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은 한 번이라도 폭탄을 밟으면 죽는 게임이야. 그런데 한 번도 폭탄을 안 밟으면 영원한 생명 아이템이 주어져. 예수님께서는 율법이라는 폭탄을 한 번도 안 어기셔서 영원한 생명 아이템을 얻으셨는데
게임 주최 측의 농간으로 죽여버렸어. 한 번도 안 밟았는데. 그런데 웬 횡재로 이미 죽었던 게이머인 내가 예수님의 영원한 생명 아이템을 거저 득템한 것이나 마찬가지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동일한 조건으로 게임에 참여하여 속량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템도 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동일한 조건으로 하나님의 아들 신이지만 사람에게서 그리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기만 하면 마치 우리가 다 율법을 지킨 것처럼 여겨주세요. 이제는 더 이상 종처럼 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당시 갈라디아 성도들은 이미 성인이 되었는데도 다시 율법주의라는 초등교사 밑으로 기어들어가는 것 같은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저질렀죠. 우리 또한 이런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율법주의의 종처럼 신앙생활하지 않고 자유한 아들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유산을 당당하게 상속받은 아들처럼 신앙생활하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6절입니다. 6절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냐. 아멘. 아빠 아버지. 그 아들의 영. 한마디로 여러분 특히 모범생들 조심해야 돼요.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 늘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그런 거에 빠질 위험이 많으신 분들. 여러분 정말 다른 신앙의 차원, 자유롭지만 너무나도 예배 올 때마다 교회 올 때마다 충만하게 기쁜 기쁨을 여러분들이 체크해봐야 돼요. 그런데 그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한마디로 성령님과 동행하며 누구와 동행한다고요? 성령, 그 아들의 영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사는 신앙생활입니다. 아멘?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인사해봤어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삼위일체 하나님께 인사해봤어요? 친밀하다면 인사하죠. 물어봤어요? 내가 이거 먹으면 좋겠습니까? 이번에 중국 친구들이 오는데 어떻게 섬기면 좋겠습니까? 친밀하다면.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된다면 오히려 좋아하십시오. 전혀 새로운 차원의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에게 열릴 기대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 언급한 남서울은혜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홍정길 목사님의 간증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자녀 된다는 사실이 제 생에 있어서는 놀라운 충격이었고 감격이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어렸을 때 하루에 두 차례 예배드렸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저녁에 자기 전에 가정 예배드렸고 주일날은 못도 박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목수의 일이기 때문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 집에서 자랐어요. 모든 것이 고통스러웠습니다. 의미도 모른 채 하루 유일하게 노는 주일날 다른 아이들과 함께 원 없이 뛰어놀지도 못하고 교회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있어야 되었습니다. 귀찮았습니다. 믿음이 오기 전에 이 모든 것이 나를 아프게 했고 내가 얼마나 미성숙한 인격인가를 보여주는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965년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나니 내게 주신 그 풍요함과 하나님의 자녀의 자유 속에서 모든 얽매였던 것이 끊기고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헌신하는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과거에 성경은 의미 없는 글이었는데 이제는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나를 돌보고 나에게 은혜를 베푼다는 축복으로 가득 찬 책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얼마나 큰 감격이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면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신뢰하고 살고 있는가, 하나님과 정기적으로 인사를 하면서 살고 있는가를 다시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되 감옥의 간수나 잘못할 때마다 꾸중하는 초등교사로 만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얼굴로 얼굴을 맞대는 인격적인 아바 아버지로 만나는 놀라운 은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믿음만 가진다면 생에 엄청난 변화를 살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어요. 저의 신앙의 여정에서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기에 홍 목사님의 간증이 크게 공감이 갑니다. 저도 예수님을 믿고 약간 모범생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해나갔어요. 여러분 그럴 것 같지 않나요? 아멘. 네, 아멘이 없는데 예. 모범생 스타일로 신앙생활을 해나갔어요. 하루 15분씩 무슨 일이 있어도 꼬박꼬박 기도하고 중2 때부터 거의 한 번도 빠짐없이 큐티를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거 아닙니까? 놀라지도 않으셔? 하루 15분씩 중학생이 여기 와서 뉴 교육관 같은데 그 기도실에 중학생이 매일같이 와서 기도하고 갔다니까.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신앙생활이 점점 숙제처럼 의무감처럼 자리 잡았어요. 하지만 대학교 3학년 때 방언의 은사를 받고 제 안에 내주하고 계신 성령님의 존재에 대해 깊은 각성이 일어나고 난 후에는 제 신앙의 퀄리티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무슨 일을 할 때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좋을까요? 저게 좋을까요? 묻는 습관이 자연스러워졌고 하나님께서 제가 무엇을 못할 때만 나타나서 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항상 친밀하게 동행하는 분으로 느껴집니다. 지금도 제 곁에 계세요. 지금도 왼손을 주의 오른손이 나를 잡고 계신 것처럼 그런 친밀한 관계를 누리며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 아들의 영, 성령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인식하고 나서부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내가 인정하며 살면서부터 이제는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신앙의 한 차원 더 높은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자유함과 기쁨과 이제는 누가 시켜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거를 창의적으로 자꾸 하고 싶고 자꾸 하고 싶고 주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싶은 것이 나의 기쁨이 되는 지치지도 않는 그런 신앙의 삶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요 저는요 아침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일이라면 뭐라도 더 하고 싶고 의무를 넘어 기쁨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끊임없이 꿈꾸게 됩니다. 이건 사람이 주는 일이 아니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몇 번 거절당하면 안 합니다. 더럽고 치사해서 안 해.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사람 보고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 이거 기뻐하세요? 그럼 할게요. 그러면 지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또 길을 여시고 그 가운데 돕는 천사들을 붙여주시고 우리에게 힘과 능력과 위로와 평강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죠. 6절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시간에 한번 내면에 인사해보세요. 아빠 안녕하세요. 한번 인사해보세요. 시작! 아빠 안녕하세요. 다시요. 여러분 이거 저도요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가 하나님 아버지 이게 아니라 아빠 안녕하세요. 내 아빠가 계셨었네. 이게요 안 해본 사람은 어색해요. 다시 한번 인사해봅시다. 아빠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순간 우리의 신분이 종에서 자녀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하나님의 자녀는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게 되어요. 어떤 차별도 없이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고 어떤 은혜에서도 배제되지 않습니다. 또한 나의 모든 죄가 완벽하게 대속되듯이 하나님의 신령한 모든 복도 나에게 확실히 상속됩니다. 제발 사람들 보면서 비교하지 좀 마세요. 이미 잘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다 내 거래요. 그런데 왜 보면서 비참해지고 교만해지고 우리들끼리 우리들 리그에서 왜 그럽니까? 교회에서도 좀 자연스럽자고요. 그냥 하나님 사랑해서 하는 거지. 그냥 하나님 사랑해서 중국 친구들도 어제 밤늦게 차도 태워오고 그러지. 그랬다고 내가 했으니까 니들 5천 원씩 다 내놔. 아니잖아요. 기쁨으로 하는 거지. 하나님 사랑하니까.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자녀됨의 특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사역을 통해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시고 성자 예수님은 우리 인간과 똑같은 조건, 즉 율법 아래에서 여자에게서 나셔서 구원을 실행하시고 성령 하나님은 2000년 전 십자가 사건을 현재를 사는 우리 각자에게 적용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의 죄가 대속받음을 믿으시죠? 여러분의 죄가 완전히 대속받음을 믿으시죠? 죄만 대속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각종 신령한 복, 모든 좋은 것, 최상급으로도 표현 안 되는 더 좋은 것을 그 순간 유산으로 이미 주셨는 줄 믿습니다. 이제는 그러므로 우리가 종처럼 사는 게 아니라 당당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특권을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하나님을 엄격한 초등교사가 아닌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친밀한 관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자녀의 특권들을 마음껏 누리는 서울로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